그 지역을 모른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리를 잘 모른다는 언론의 제목도 제가 믿지 못하시면 허위라고 하시면 제가 잘 드릴 알겠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구에 관련해서는 뭐 김재석 후보나 윤호 후보께서 더 많이 사셨고 더 많이 아시는 게 맞겠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더 알아보고 공부하겠다고 하겠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재석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기령 후보는 본인 지역구를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우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애써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도봉구 주민들께서 안기령 후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기사에 나온 제목을 가지고 인용을 했을 겁니다. 기사에서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서 뭐 좀 논란이 있었다. 저는 그 기사 제목을 인용한 것인데 그걸 보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면은 사실 뭐 모든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소송 걸으셔야 되겠죠? 아니요, 답변으로 안기령 후보는 본인 지역구를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한 인물이다.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지역을 모른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사의 제목을 믿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방송산법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의 뭐 권위를 회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리를 잘 모른다는 언론의 제목도 제가 믿지 못하시면 허위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